이번 시간은 기본 작업의 조건부 서식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조건부 1번, 아니 서식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실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데이터만큼을 범위 정합니다. A4부터 F17까지만 범위 정하시고요. 주의하실 거는 위쪽에 있는 항목부터 합계에 해당한 제목행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만 범위 정하신 다음에 우리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 갑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요. 4.4분기 지출 현황표에서 항목이 문화생활에 해당한 전체 행에 대한 서식을 작업하고자 합니다. 새 서식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수식을 직접 입력합니다. 는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퀄. 그 다음 A4셀을 클릭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A4셀 하나만 비교하게 되겠죠. 그래서 F4 누르셔서요. 다시 한번 F4 누르셔서 F4를 두번 누르신 거죠. A10만 고정하시고요.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신 다음 그 값이 문화생활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equal 큰따옴표 묶어서 문화생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내셨다면 서식 클릭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색깔은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조건과 서식 작업을 다 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문화생활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파랑 색깔과 굵은 기울인 꼴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요. 실제 데이터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데이터만 A4부터 H15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홈탭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가시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입력하시는데요. 는 입력하시고요. 1월 구매 실적, 2월 구매 실적, 3월 구매 실적 모두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모든 조건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함수가 필요하겠죠. AND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그 다음 D4를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키를 두번 누르셔서 D10만을 고정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쉼표, 같은 방법으로 E4셀 선택하시고 F4, F4 누르셔서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만 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쉼표, F4를 선택하시고요. 예, F4셀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 키보드로 F4를 두번 누르시고요. F10만을 고정하신 다음 크거나 같다 10만 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고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다면 가로 닫고요. 저희는 서식을 눌러서 문제 제시된 서식은 굵게, 그 다음 색깔은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 녹색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숫자에 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데이터가 다 10만 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3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G18셀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하실 거니까 선택하시고요. 아래쪽에 오셔서 equal. 조건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AND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근속연수. C4셀을 클릭했는데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C10만 고정하기 위해서 F4키를 두번 누르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예,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고, 그 다음 자격증이 입력된 G4세를 클릭하되 G열에 있습니다. F4 누르셔서요. G열만 고정하시고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값이 0과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엔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우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밑줄이 이중 시선입니다.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 꼴입니다.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작업 조건부 서식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